안녕하세요. 트레인포 1잉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보디빌딩에도 다른 스포츠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보디빌딩 챔피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쳐두고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디를 가진 바디빌더가 누구인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 보디빌딩계의 윤리 교과서 리 헤인이 강한 정신력의 제이 커틀러, 던전에서 훈련한 도리안 예이츠를 제쳐두고 오늘 저 트포이가 뽑은 두 명은 로니 콜먼과 필 히스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 로니 콜먼에 관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로니 콜먼의 1999년도 모습에 많이 감탄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로니 콜먼의 1999년도 모습과 저 트포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피리스의 가장 최강이었던 모습, 2013년도 때의 모습을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할 수 있는 게 피리스의 2011년도의 모습이 최고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상대는 로니 콜먼입니다. 로니 콜먼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모습을 가져온 것은 피리스의 2013년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쉐입적으로도 훌륭하고 사이즈적으로도 로니 콜먼에게 그나마 상대해 볼수 있을 만한 피리스의 모습이 2013년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 트포이는 두 선수 중 어느 한 선수의 팬도 아니고 덱서 잭슨의 팬입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바디빌더임에는 틀림없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 여러분의 의견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론트 릴렉스 포즈입니다. 피리스의 근육의 볼륨감이 로니 콜먼을 근소하게 우세하고 있고 로니 콜먼의 하체 사이즈와 근육의 분리도가 피리스보다 어쩌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리스보다 훨씬 더 넓은 흉통을 자랑하는 로니 콜먼이 1번 포즈를 취했을 때 피리스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피리스 역시 꽉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포즈에서 로니 콜먼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 프런 레스프레드 2번 포즈입니다. 로니 콜먼보다 상대적으로 흉통이 작은 피리스가 프런 레스프레드를 한다 하더라도 로니 콜먼이 보여주는 넓은 프레임을 보여주긴 힘듭니다. 하지만 근육의 볼륨감이 살아있죠. 이 포즈 역시 저는 로니 콜먼에게 주고 싶네요. 다음,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근육을 쥐어짜내는 이 포즈에서는 오히려 흉통이 작고 근육의 매스가 밀도 있게 자리 잡힌 피리스가 로니 콜먼보다 더욱더 꽉찬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포즈에서 필에게 주고 싶네요. 다음,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사진이 조금 공정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로니의 둥근과 햄스트링이 아무리 최강이라 하지만 피리스의 좌우 균형이 아름답죠. 저는 피리스에게 이 포즈에서 한 점을 주고 싶습니다. 다음,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로니는 피리가 추구 있는 등근육의 입체감은 물론 훨씬 더 넓은 사이즈와 컨디셔닝의 수준 역시 피리스를 어쩌면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즈는 그냥 로니 콜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는 복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 팔 사이즈가 로니 콜먼에 비해서 더 짧아서 더커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피리스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 모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로니 콜먼의 근육의 세퍼레이션을 보면 피리스의 둥근 볼륨감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륨감을 선호한다면 피리스, 근육의 세퍼를 선호한다면 로니 콜먼이지만 저는 이 포즈에서는 피리스를 이길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흉통이 작은 피리스에게 근육을 쥐어짜내는 포즈에서는 언제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백전백승의 포즈이죠. 이 포즈 역시 저는 피리스에게 한 점을 주고 싶습니다. 누락된 포즈였던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는 두 선수 모두에게 강점이 아닌 포즈로 동점으로 치부하였습니다. 따라서 4대3으로 피리스의 포즈 바이 포즈의 승리입니다. 로니 콜먼 팬 여러분,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트포이에게 악플을 달기 전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 로니 콜먼은 180cm의 키에 체중이 120kg에 육박합니다. 반면 피리스는 175cm의 키에 체중이 110kg 남짓이죠. 아시다시피 보디빌딩은 포즈 바이 포즈로 채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컨디셔닝과 사이즈, 근육의 분리도, 근육의 모양을 다 평가하죠. 이런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했을 때 로니 콜먼이란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리스가 제 아무리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여도 불가능에 가깝죠. 저의 답은 로니 콜먼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포이였습니다.